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원한 아구탕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지난번에 이제 손질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요. 시장 가시면은요, 아구는 손질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바로 콩나물 머리를 제거한 뿌리는 남겨놓으시고 머리만 제거하시면 되고요. 좀 준비해 주시고요. 미나리 조금. 물론 없을 때는 또 생략하셔도 되긴 되죠.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무를 좀 넣을게요. 무는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이 정도. 여기 한 300g 정도 되겠습니다. 무는요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삐져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.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납작하게 썰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뿌리 준비할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준비 다 됐고요. 이제 다진 마늘 있으면 됩니다. 아구탕 끓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부터 다시마 육수를 얹어놨거든요. 다시마만 국물 1리터에다가 이제 줄 거 예상해서 물을요 한 컵 정도 더 넣었습니다. 저는 한 지금 15분 정도 끓였거든요. 다시마 육수를 넣어줄게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미료를 안 쓰고 음식을 하려면은 다시마 육수, 멸치 육수 이런 거 많이 써야 되거든요. 물론 참치액 있으시면 간단하게 또 해결되지만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마 육수, 멸치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아요. 무만 좀 먼저 한번 끓여줄게요. 자, 이렇게 무를요 잠깐만 이렇게 끓여주면 좀 익거든요. 그럼 익으면은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좀 넣어줄게요. 저는 이제 얼큰한 거 좋아하니까 한 스푼. 그리고 여기 매운 고춧가루를 이제 쓰면 좋아요. 약간 칼칼한 게. 근데 물론 청양고추 쓰셔도 돼요. 쓰셔도 되고, 이렇게 저처럼 고춧가루가 좀 맵기 때문에 이것만 쓸게요. 아구탕 맑게 하시려면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. 이제 콩나물을 넣는데, 이 콩나물 익는, 사실은 이 콩나물이요. 익는 거랑, 아구 익는 거랑 비슷해요. 같이. 이거 아구 익으면 콩나물도 다 익거든요. 이거 그리고 콩나물 줄기 머리 딴 거는 비린내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하셔도 돼요. 한 200g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불을 조금 세게 해서요. 이게 콩나물 숨이 죽으면 좀 내려가거든요. 이제 아구를 넣겠습니다. 이렇게 대파 넣고요. 미나리만 마지막에 띄우면 되니까 대파는 미리 넣고 끓이겠습니다. 이렇게 마늘 다진 것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소주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다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. 맛술 있으시면 또 쓰셔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한 스푼만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간은 소금이거든요. 소금으로 해야지 시원해요. 고춧가루 넣고요. 그리고 소금으로 간하시면 시원합니다. 소금을 한 정도 취향에 맞게 넣으세요. 저는 여기 냄비가 좀 크니까 소금을 반 스푼 넣었거든요. 내가 오늘 국간장이나 다른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소금을 반 스푼 넣었는데요. 아마 먹어보고 모자라면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아구 너무 끓이면 물러지거든요. 탱탱하게 드시려면 콩나물 익는 거랑 같은 시간, 3분 정도만 끓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끓이시는 과정에서 레커폰 같은 거 걷어내시면 돼요. 그거는 지저분해서 그렇거든요. 좀 이따 팔팔 끓으면은 한 3분에서 한 5분 뚜껑을 덮으셔도 돼요. 근데 지키고 있어야 돼요. 이게 너무 많이 담아서 넘칠 수도 있거든요. 저는 마지막이에요. 미나리는 상에 나가기 전에 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